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지경직전. 오늘 이 시간에는 국풍 왕풍의 훈자우역 편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보시겠습니다. 군자우역이여 부지기기로소니 갈지제요 개서우시며 일지석의라. 양우하래로소니 군자우역이여 여지하물사요. 네. 예, 이 장은 부입니다. 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서술하는 방식이죠. 요 군자는 부인이 그 남편을 지목해서 한 말이죠. 남자 그런 지목한 말인데 담장을 뚫어서 깃들게 하는 것을 이 시라고 그러는데 깃들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시자가 해때 시자입니다. 해때. 햇대신데, 이것을 담장을 뚫어갖고 그쪽으로, 깃들게 한다는 건 들어가게 한다. 한 뜻이 되겠는데요. 이제 해가 저물면은, 우리 닭장 같은데 보면 닭장을, 여기는 담장을 뚫어서 남자가 뭐 들어가는 것을 얘기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닭을 키우면은 닭통을, 닭집을 만들어 놓고 닭집을 좀 높은 데다 하지요. 다른 동물들에게 그 쪽제비나 이런 동물들에게 피해를 안 입게 하기 위해서 높은 데다 옮깁니다. 대나무나 또는 튼튼한 틈이 안 생기는 그런 재료를 해서 집을 닭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닭이 그냥 평지에서 잘 안 자기 때문에 항상 그 올라가는 것 나무에 걸치근 나무를 걸쳐서 올라타고 그 잠을 자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햇대를 이제 걸쳐주면 그 위에서 닭이 잠을 자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이제 들어갈 때도 집 입구에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밑에 그 입구하고 땅에다가 이 사다리처럼 만들어서 그다 걸쳐 놓으면은 닭이 그것을 타고 올라가서 그 지붕으로 들어가서 자게 됩니다. 그 햇대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면은 이제 그것들이 그 이제 여기서는 닭을 저는 닭을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닭이 나왔기 때문에 양도 마찬가지로 저물면은 양이 먼저 집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소가 그 다음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역가신 내난군. 이는 정부의 나라에서 불러서 부역을 나가는 거죠. 돌아올 날을 모르오니, 돌아올 기약을, 약속한 날짜를 모르오니, 어디쯤 이르렀을까, 계시올까. 닭들이 해에 오르고, 날은 저녁이 되었네, 저물어서. 양이며 소가 내려오는데, 산에서 풀을 뜯던 양이며 소가들이 내려오는데 부역 가신 내 난군은 어찌 아니 그리울 수 있겠는가 그리울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면은요. 부역 가신 내 난군 돌아올 날을 모르오니 어디매쯤 계시올까. 닭들은 벌써 저물어서 해를 타고 집으로 오르고 있는데 날은 저물었네요. 양이며 소들도 그 산에서 풀을 뜯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부역 가신 내 난군은 의아니 돌아오지 않으니 그립겠는가. 네, 이제 대부가 오랫동안 밖에서 부역을 가 있으니 그 아내가 그리워하여서 내 남편 부역 가고 언제나 돌아올까 그 길을 모르고 지금은 또 어느 곳에 계시는가. 닭은 이제 해를 타고 깃들고 날은 저물어서 소와 양은 또
내려오니 산에서 내려오니 이는 가축이 나가고 들어옴도 오히려 아침 저녁에 절도가 있는데 부역 나간 내 남편은 어찌해서 돌아오지 않겠는가? 어찌 그립지 않겠는가? 돌아오지 않으니 어찌 그립지 않겠는가? 라고 한 것입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군자 우역이여 불일불월 이로소니 갈기유활고 개서 우거리며 일지석이라 양우하괄 이로소니 군자 우역이여 고무기갈이어다. 네, 이것도 역시 부입니다. 활은 이 활은 만나다는 뜻을 모을 활자지요. 만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글자는 이거 뭐 혹을 글자였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말뚝 글자를 하고 있네요. 글왕 주왕 글주왕 이 글자가 아주 안 좋은 뜻으로만 쓰이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구는 또 괄은 어디 있나 여기 괄 이 괄자는 이를 괄자 이를 짓자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갈은 기갈 역시 이제 배 굶주리고 목마른 것을 굶줄 줄일 기자에 목마를 갈자지요. 목마를 기갈이나 면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는 깊이 근심하고 간절히 그리워한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부역 가가지고 돌아오지 않으니 배고프고 목마른 것처럼 그 남편이 그리워진다는 얘기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부역 가신 내 낭군 하루 한 달이 아니오니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 한 달도 아니오니 어느 째나 만날 수 있을까? 닭들은 해를 타고 올라오고 날은 저물어졌는데 양이나 소들도 내려오니 이르니 집으로 이르니 부역 가신 내 낭군은 부디 기갈이나 없으시기를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없으시기를 내 남편이 부역을 나간 지 이제 오래돼갖고 날짜와 달수로도 계산할 수 없고 또 언제나 돌아와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 역시 기갈이나 면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는 깊이 근심하고 또 간절히 그리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예전에는 결혼을 하고 군대를 갔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이제 결혼을 늦게 하는 바람에 군대를 다 갔다 와서 이제 결혼을 하고 하기 때문에 기다리든 집에서 기다리든 아낙네의 그 심정은 지금은 그런 점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옛날에는 그럴 때도 많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군대를 갔죠. 그리고 군대 옛날에는 군대 기일이 3년이었는데 3년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 아내는 남편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